오케이. 혜원이 C에 14.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오케이. 어떤 것이 어떤지 물어보고, 어떤 물건이 어떤지 물어보고 답하는 거 배웠네요. 됐습니까? 잠깐만요. 셔플 걸려있네. 셔플 풀고. 그래서? Is it wrong? Is it long? Is it long?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wrong. It is long. 이건 무슨 It is 뜻이에요? wrong. 그것은 길다. 그렇지. 훌륭합니다. 그것은 길다란 뜻이죠. 그것은 있어요. 길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건 누가다라 그래요. 누가다. 누가 뭐뭐 한다. 오케이. 여기에 is 있고, 여기에 is long이 있으니까. 이세 뜻은 뭐예요? 그것 그것은 이 말이고, long의 뜻은 뭐예요? long 길다 길다예요? 아닌데요? 긴 그렇죠. 긴.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그렇죠. 어떤 시죠? 어?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그렇죠. 비동사 비동사 있으면. 그래서 비동사하고 어떤 시 합쳐져서 뭐가 뭐로 바뀐다? 그렇지. 어떤이란 말이 비동사 덕분에 어떻도록 바뀌니까. 그래서 it is long의 뜻은 그것은 길다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길다란 얘기가 아니고 묻고 싶으니까 it is long이 묻는 느낌 들어요? is it long이 묻는 느낌 들어요? Is it wrong? 그렇죠. is it long? is it? 하면 묻는 느낌이 드나 봐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기냐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wrong? is it long? Is it long? 오케이.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it is. It's not short. 그렇지. Yes, it is. It's not short. 오케이. Yes, it is. 뭐? 그렇지. Yes, it is long. 하면 그것은 길다. 길다. 아이고야, 길 다다가 됐네. 또 누가 다 만들어졌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It is 그렇죠. 그러면 원래 들었으면 it is not short. short지. 자, it is not short하고 it is short하고 비교해 볼게요. it is short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짧다. 그렇지. 그것은, 그것은 짧다라는 뜻이죠. short의 뜻은 뭐예요? 작은 얇은. 작은 얇은 아닌데요. 짧은? 짧은인데요. 아무튼. 짧은. 또 무슨 시야? 어떤 그렇죠.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어떤이 뭐 되고 있다. 어떻다. 그래서 여기선 짧다. 짧다. 그것은 짧다. 그것은 짧다. It is short. 근데 그것은 짧다 그래야 돼요. 그것은 짧지 않다 그래야 돼요. 그것은 짧지 않다. 그러면 it is short라는 이말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not을 넣으면 되는데 is 뒤에다가 넣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원래대로 쓰면 it is not short라고 그랬죠. 이거 줄여 쓸수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방법은 it's not short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it 요거 둘이 합쳐서 isn't short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isn't는 뭐 해주린 말이다? is not 알겠습니까? it isn't short 이렇게 해도 돼요. not이 들어가면 아니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그것은 그렇다. yes, it is. Yes, it is. is not short. It's not short. Yes, it is. It's not short. 계속해서 또 물어볼 것 같은데요, 다음은.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 그래서 new의 뜻은 새것.
새롭다 아니고 새로운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니까 it is new의 뜻은 뭐고? 그것은 새롭다. 네, 우리말 새롭게 하면 그것은 새거다가 되겠죠. 그것은 새롭다. in new. 그것은 it is new. 근데 물어야 되니까 뭐 했어요? Is it new? Is it new? 예, 공부하고 계세요. Is it new?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네요. No. No, it isn't. No, it isn't. 따라하세요. 자신감이 없네요. No, it isn't. No, it isn't. 그 다음에 그것은 낡았다? It's old. It old? It old. 이렇게? 네. 이렇게? 그거 위에다가 심표고를 그럼 이거 발음이 it이 아니고 뭐예요? It's old. It's old. Okay, 들어볼까요? No, it isn't. It's old. 이거 뭐래요? It's old. 자, 그러면 no, it isn't. 그렇지. No, it isn't new. 여기 new를 넣으면 아니, 그것은 it isn't new. 새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it는 뭐의 주인말이에요? It is. 그럼 it is old. old의 뜻은 뭐예요? 오래된. 어떤? 오래된. 어떤 시 앞에 또 뭐 있어요? 그럼 합쳐서 어떠니 어떻다 됐으니까 오래되었다. 그것은 오래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낡았다. It is old. It is old. 그것은 낡았니? Is it old? Is it old? 그것은 낡지 않았다. It's not old. 그렇지. 지금 그런 거 배우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아니야. 그것은 새 것이 아니야. No, it isn't. It's old. No, it isn't. It's ol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Is it thin? Is it thin? 오케이. Thin의 뜻은? Thin의 뜻은 얇은. 그렇죠. 얇은. 어떤 책? 얇은 책. 또 어떤 시네.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네요. It is a thin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얇다. 그것은 얇다. 근데 it is a thin은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네. 그래서 묻는 느낌 들게 하려고 뭐 했어요? Is it thin? 오케이. 뭐라고요? Is it thin? 조금만 더 빠르게. Is it thin? Is it thin? Is it thin?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네. No, it isn't. It's thick. 지. No, it isn't. It's thick. No, it isn't. Thin. Thin.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 isn't는 뭐의 줄임말? Is not. Is not.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 쓰는 거고. 오케이. thick의 뜻은? 또 어떤 시다? 가만 보니까 이번 책은 어떤 시 가지고 어떤 것이 어떻다 어떻니 어떻지 않다 이거 배웠어요.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알겠습니다.